매일 오전 11시 여러분의 계좌에 마법 같은 빨간불이 켜지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테마술사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은 영웅 전문가 박서준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죠. 자, 오늘 기다리셨던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일주일 전 이 시간에 저희에게 이선 기법, 이슈가 나오기 전에 선취매 한다는 매매 기법을 알려주신 분입니다. 오늘도 활기차게 인사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 청자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시장이 지금 뭐랄까 혼조세와 함께 약간 SG 사태 이슈로 SG증권 사태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좀 밀리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자 이럴 때일수록 불안감을 좀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눌립니까? 시장이 밀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앵커님도 좀 걱정이 많으시지 않으세요? 아, 저는 이제는 조금 포기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위기에서 또 빛나는 종목들이 나오고요. 아, 있죠, 있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저희 기법들, 그리고 검색식들을 잘 활용하시면 오늘 중요한 또 검색식 부분도 갖고 왔으니까요.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은 이슈와 돈이 되는 정보들, 그리고 다 같이 돈 벌 수 있는 좋은 점들을 가져갈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서준 전문가의 검색식, 그리고 기법에 관한 모든 것들 궁금하시다면 아래쪽에 QR코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을 꺼내드셔서요. 카메라 앱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이 카메라 화면을 TV 화면에 가져다 대시고요. 이 네모난 QR코드가 화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식을 시켜보시기 바랄게요. 그러면 카메라 화면에 링크가 나타날 겁니다. 이 영어로 된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이 박서준 전문가가 함께하고 있는 기법과 검색식 등을 공유하는 방이니까요. 입장하셔서 자유롭게 질문도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 시간 본방사수 하시면서 인증샷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에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고요. 매일 11시 저희 방송 시간에만 비밀번호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7788 숫자 4자리 설정되어 있으니까요. 잘 기억하셨다가 입장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전문가님께 본격적으로 일단 시장 상황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나오지 않으실 동안 이 하한가 종목이 계속 나오거나 또 미국에서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사태가 다시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이슈가 너무 많았습니다. 전문가님 오랜만에 또 오셨습니다. 시장 점검부터 좀 해주시죠. 네, 일주일 만에 제가 왔는데 항상 시장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환절기라서 그런가 여러분들 건강 항상 유의하시고요. 제가 지난주에 좀 몸살이 좀 있었습니다. 금요일날 목요일 저녁부터 해서 금요일날 몸살이 있었는데 이번 주 초까지 조금 안 좋았는데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몸이 안 좋으면 시장이 항상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이제 미국 이슈를 보게 되면 오늘도 동일하게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발 불확실성 이슈 때문에 시장이 계속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지만 다행히 마이크로소프트,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AI는 이제 시작이다. 분명히 반등이 시작된다라고 지난주 금요일날 분명히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술주 실적들은 양호하게 발표되면서 중요한 거는 일단은 인출 사태 이런 부분들에 인해서 조금 불안한 시장,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진행되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정부에서 나서서 지금 이 부분들을 안착시키고 좀 안정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조금만 지나가면 다시 또 상승의 분위기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일단은 미국에서 미증시가 일단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국내 증시도 지금 SG증권 사태 부분으로 해서 터지긴 터지지만 중요한 거는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연속 하한가가 갔죠. 종목들, 해당 종목들. 따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기관에서 연기금에서 좀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고 안정화. 뭐 사람들은 일부 그렇습니다. 뭐 기관에서 꼭 안 좋은 종목만 일부러 매도를 때리고 공매도를 때리고 이런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또 어느 밑에서는 또 받아주는 모습도 나오니까요. 그 정부에서 또 어느 정도 자금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작년보다 확실히 반도체 부분에서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미리 이미 선반영된 부분이 아닌가 예상이 되고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도
지금 잡을 수 있는 타점 부분이 아닐까 조심스레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자 코스피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요 상단, 전에 박스권 상단 부분을 지지하나라고 봤는데 중요한 부분은 그 지지를 못하고 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서 상단 갭을 깨서 못 뚫고 간 부분까지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여기서 시장은 중요합니다. 엄청난 거래량들이 휩쓸리면서 지금 버텨주는 모습이고 요 2470선 언저리 부분을 이제 지지를 하고 더 올라가는지 아니면 좀 더 빠지는지 빠지면은 2400에서 2350선까지 좀 밀렸다가 갈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추세는 지금 현재 점점 우상향, 거래량도 좀 더 늘어난다. 요 부분을 잘 체크해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중요한 포인트, 이럴 때일수록 급하게 사지 말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죠. 시장이 밀리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한 번에 턱 사는 게 아니다. 제가 첫 방송 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턱 사는 게 아니고 분할로 차츰차츰 나눠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이 삼각형, 장이 안 좋을 때는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면서 저단에서 마지막에 훅 사야지 평단이 훅 낮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현재 약간 조심해야 될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현재 신용차트를 한번 볼 텐데요. 지금 신용잔고 부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 초 이후부터 엄청나게 지금 한 40% 정도, 30% 정도 늘어났습니다. 자, 시장이 과열돼 있다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선택과 집중, 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오늘 또 이슈들, 섹터들 한번 볼 텐데요. 앵커님, 지난주에 이슈 섹터 좀 기억나시나요?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이슈 섹터요? 제가 흑해, 곡물협정 부분 때문에 이제 곡물들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데 아직도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곡물 섹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한일사료 부분에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일사료 부분 말씀드렸는데 한일사료 부분 한번 차트를 볼 텐데요. 한일사료. 자,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는 자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여기서 충분히 조정받은 후에 2선 기법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날 방송에서 튀어 올렸습니다. 올랐습니다. 적절한 단어인가요? 튀어 올랐다는 게. 급등 후에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여기 시세 부분을 돌파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잘 봐야 된다. 여기 5,500원 부분을 잘 지지하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앵커님 어떻게 됐죠? 얼마까지 올라갔죠? 7,3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충분히 시세를 받는 부분인데 자, 이제는 여기 5일선을 지켜주면서 지속적으로 시세를 받는지 거래량이 튀어나오는지 오늘은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어제 대비해서.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매물출해. 왜냐하면 4,000원대부터 시작하는 게 이렇게 해서 거의 90% 가까이 올랐어요. 당연히 90% 가까이 오르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일부 수익은 챙기고 나머지 부분은 어느 정도 7,000원 부근이나 6,000원 부근에 정하고 나서 떨어지면 나머지 수익을 챙기자라는 생각으로 하고서 천천히 여유를 부리면서 수익을 보면서 챙겨가는 게 좋죠. 앵커님 저 얘기 아세요? 혹시 팝콘 먹으면서 즐기면서 보고 있다 저점에서 잡은 사람들은? 그렇죠. 네. 자 여기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 그리고 제 방송 지난주 방송 보시고서 잡으신 분들은 천천히 여유롭게 즐기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이제 물량 출회가 되는지 아니면 좀 더 곡물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는지 지금 우크라이나 부분에서 이제 곡물 추가 나가는 부분이 막혀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이슈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데 한일사료뿐만 아니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누보
미래 생명 자원도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제는 과열 양상이 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하시면 안 됩니다. 충분히 눌림목에서 체크하시면서 들어오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오늘 또 이 두 번째 이슈 세터 바로 재건 관련 및 건설기계, 중대형 건설기계 관련주들이 오늘 이슈를 받고 있습니다. 자, 대장격으로 이제 두산마켓이 먼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건설기계가 올해 실적이 아주 호실적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건설 경기가 지속적으로 좋아지는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이고, 그리고 두산마켓 올해 호실적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프업을 했는데 그 라인을 갭상승한 부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 있죠. 갭상승한 부분을 잘 지켜주는지, 그리고 대창단조도 이슈로 되고 있는데, 제가 일단은 두산마켓은 오늘 점프업이 돼서 한번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마켓은 요 갭상승. 근데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라 요거는 조금 이제는 보유자의 영역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대창단조 같은 경우가 이제 저점에서 이제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박스권을 보이면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요 7,000원 부근을 잘 지켜주는지 보시면서 올해 실적 지속적으로 잘 나오는지 보면서 가져가시면, 체크해서 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자, 오늘 기법들 이제 진행을 할 텐데요. 자, 앵커님, 이성 기법은 이제 잘 이해가 다 되셨죠? 그렇죠. 이슈가 나오기 전에 선취매한다. 근데 또 워낙에 우리가 저번 주에 마지막으로 봤었고 주말에 또 껴있었기 때문에 이 기법이 뭔지 좀 가물가물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한 번 더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성 기법. 이슈가 나오기 전에 수급을 이용한 선취매 기법인데 제가 몇 종목 소개는 시켜드렸어요, 시크릿으로. 그중에 이제 오르는 종목도 있고 아직 못 오르는 종목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조금 눌림을 받다 보니까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은 크게 밀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점에서 이슈가 나오기 전에 선취매를 하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이제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이 이거 조금 4-5% 정도 손실 중인데 제가 산 것보다 손실인데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이 밀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 그 삼각형 부분을 잘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릴 부분, 이제 검색식 부분, 대반 기법으로 해서 황금선을 이용한 대박 수익 반등 검색식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종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박 검색 미리 먼저 갖고 왔었죠. 바로 셀바스 헬스케어랑 그리고 바로 코난 테크놀로지. 네. 앵커님도 코난 혹시 알고 계신가요? 미래소년 코난? 코난? 아, 미래소년 코난 알죠. 아, 아세요? 네. 그러면 연륜이 좀 있다는 얘기인데. 저희 세대 명탐정 코난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저희 세대에서는 저도 어렸을 때 많이 즐겨보던 만화 영화였는데 어느 순간 끝났죠. 근데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인공지능에 관련된 AI 관련주이기 때문에 그 부분 이따 한번 더 확인해 드리도록 하고요. 아, 맞아. 아까 제가 요 부분 오늘 특징주에서 아까 말씀드린 게 재건 관련하고 건설주 관련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뒤에 시크릿 종목으로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잘 보셔서 수익되는 정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황금선을 이용한 대박 수익 반등. 자, 이거 오늘 검색식 일부 오픈해 드릴 텐데, 자,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방 기법, 우량주 5일선 반등 기법인데, 자, 우량주가 여러분들 우량주 매매하시기 좀 어려우시잖아요. 항상 얘기하시는 게 아, 우량주는 언제 가고 언제 사야 되지? 오르면 하루에 1-2%, 또 이틀 후에는 다시 1-2%가 또 빠져. 아, 너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만든 기법이 우방 기법으로, 우방 기법은 다른 것뿐만 아니라 일반 종목들도 다 해당되는데 우량주 특히 어려워하시는 분들한테 잘 맞는 기법이니까 이 부분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성기법 먼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부분, 자, 앵커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한 가지 말씀드릴 텐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이성기법이 지나간 후에 그 다음에 대방기법이 나온다고 말씀해드렸는데. 오, 그런가요? 기억이 나시나요? 네. 예, 좀 가물가물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정확하게 차트까지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나믹 디자인. 자, 우리 이슈가 나오기 전에 항상 신호를 준다 그랬죠. 바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 올랐다가 윗꼬리 주면서 좀 내려오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크게 20%대 이상 오르는 윗꼬리보다는 한 10%, 15% 올라갔다가 한 그다음 좀 내려와서 그날 종가가 5, 6% 정도에 마감하는 차트가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그래야지 멈춰 있는 거, 그리고 힘을 받기에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물량 소화를 어느 정도 끝내고 나서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들어올리기. 왜냐하면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물린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올리기가 쉽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다이나믹 디자인 이성기법으로 3월 30일 날 타점 3,300원 부근 잡고서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12,000원대까지 갔죠. 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성기법을 활용해서 상승을 했고, 자, 그리고 다이나믹 디자인.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차트를 보게 되면 요 어제 6,000원대 초반 부분에서 다시 또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성기법인데 제가 어제 출연을 했으면 말씀드렸을 텐데 어제 안타깝게 출연을 못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자, 다이나믹 디자인.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요 다이나믹 디자인 이성기법으로 인해서 하고 대방기법으로 인해서 어제 노란톡방에서는 다들 한번 이런 게 대방기법이다라고 먼저 공개를 해드렸죠. 자, 그래서 다이나믹 디자인 지난번에 말씀드린 니켈 광산 이슈로 인해서 이제 유통 부분을 가져오는 이슈로 상승이 나왔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 없던 거래량이 나오면서 이제 나 갈 준비를 할 거야 라고 해서 점프워 엄청난 수익을 가져온 종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딱 6,000원대 초반 이 부분 이따가 한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자, 우리 코난 테크놀로지 지난주에 시크릿 종목으로 제가 대방기법으로 말씀을 드렸죠. 먼저 이성기법이 먼저 시작됐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도. 하단에서 거래량이 집중되면서 저점에서 거래량 터지면서 윗꼬리 주고 지지하는 모습. 그 이후에 어떻게 됐죠? 32,000원대, 33,000원 부근에 들어갔는데 15만원까지. 이슈를 달고 오면서 들어갈 때는 분명히 이 거래량, 엄청난 거래량이죠. 이 뒤에 보다 훨씬 더 많은 앞전에도 차트에는 지금 안 나오지만 앞전에도 이런 거래량 없었어요. 근데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온다는 건 누군가 엄청난 메이저 수급이 들어왔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시세가 나올 수 있다. 370%. 네. 바로 챗GPT가 이슈가 되면서 AI 관련주 이슈로 인해서 부욱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아까 앵커님께 말씀하신 코난. 전혀 관련 없는 코난인데 앵커님도 코난 혹시 상승 때 이슈가 된 것들 다 보셨나요? 아, 그건 봤죠. 네. 네. 그래서 이제 AI 혹시 챗GPT 혹시 한번 해보셨나요? 아, 챗GPT를 해본 적은 없네요. 저는. 아, 그러세요? 챗GPT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살짝 해봤는데 여러 가지 오, 신기한 거. 자, 좋은 종목 추천해줘 하면은 근데 너무 많이 나와서. 아, 종목의 고점을 네. 알려준다고 들었습니다. 챗GPT가. 맞습니다.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네. 네. 근데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국항공우주랑 SK텔레콤이 최대 주주들 중에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공우주에서는 이제 파일럿들, 인공지능과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그 부분에서 이제 연습하고, 왜냐하면 실제 비행기를 띄우면 돈이 많이 드니까 이런 부분들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과 SK텔레콤에서는 이제 AI뿐만 아니라 이제 요거와 메타버스 결합된 부분들 이런 것까지 진행이 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괜히 대기업이 지분 투자를 하지는 않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자, 코난 테크놀로지 그래서 엄청난 상승으로 인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는 이따가 또 대방기법, 이성기법에 의한 대방기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SB 시스템즈. 자, 로봇 관련주로 인해서 동일합니다. 자, 우리가 항상 봐야 될 거는 뭐다? 이성기법에서 저점에서 거래량을 동반한 평소 거래량의 50배에서 100배 거래량이 터지는가 보고 나서 그 다음 갈 준비를 한다. 자, 항상 말씀드립니다. 급하게 안 사도 된다. 상승하는 거 이때 이거 보고 사셔서 이렇게 살짝 수익 보고 다시 또 내려와서 기다리셔도 된다. 그 대신 다음에 올라갈 때 한 번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천천히 자리 잡고 거래량이 점점점 더 올라와 줘야지 더 큰 상승을 간다. 이 부분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트에서 이제 SP 시스템즈 지속적 로봇 이슈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성기법으로 인해서 이제 95%까지 상승이 나온 종목입니다. 자, 이성기법은 조금은 기다려야 되고 장이 조금 안 좋을 때는 이렇게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조금 일부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자,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또 밀릴 때 분할 매수 말씀을 해주셨고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선기법이 적용된 후에 세 자릿수까지 상승이 나온 종목, 다이나믹 디자인이라든지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 살펴봤고요. 더 자세한 매매 전략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 하면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웅 박서준 전문가가 함께하고 있는 방이고요. 네모난 QR코드 아래쪽에 띄워드리니까요. 비밀번호 입력하고 나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밀번호는 숫자 네 자리 7788 걸려 있으니까요. 입력하시고 입장하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또 지난주에 봤던 한일사료라는 종목이 또 상승이 나온 부분까지도 함께 봤는데 히든 종목도 오늘 세 종목이나 준비를 하셨습니다. 또 오늘 잘 갔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해서 더 좀 귀가 솔깃해집니다. 자, 그러면 이선기법에 대한 강의 이어가 보죠. 박서준 전문가님, 또 이번엔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네, 이제 대반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데 제가 한 가지 종목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지난주 특징주 한 가지 또 있는데 바로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린 부분 지켜드려야 되기 때문에 한번 이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STX. 그때 특징주로 제가 갖고 왔었는데 STX 같은 경우에는 그때 지난주에 급등 나온 부분. 특수광물 부분으로 인해서 리튬도 같이 섞여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날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자, 다시 한번 거래량이 없이 상승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 라인을 지켜준다면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어떻게 했죠? 오늘은 좀 이 지지 부분을 지지하는 걸 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벌써 8,000원대에서 12,000원대까지 몇 프로죠? 50% 가까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며칠 만에? 3일 만에. 그렇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아직도 끝이 아니다. 중요한 부분은 여기 9,000원대, 9,500원 부분을 지켜주면은 다시 한번 단기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 벌써 여기서 벌써 한번 50% 챙겨드렸죠. 자, 이성기법에서 이미 고점이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진 않으셔도 된다. 왜냐? 이전에 없던 거래량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장대 양봉 나오고 그다음 단봉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뭐다? 그쵸. 국거리 장단. 국거리 사러 가서
소고기를 사서 오는 돈을 벌 수 있는 기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드렸고요. 자, 제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반 기법, 대반 검색식 요거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오늘 방송 중이라 다는 오픈을 못 드리고 자세한 부분은 여기 오픈톡 남겨주시면 들어오시면 제가 요 부분 오픈해 드릴 텐데 자, 체크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죠? 식은 두 개고 자, 어제, 그저께 체크된 종목인데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셀바셀스케어, EV 첨단 소재, 코난 테크놀로지, 포스코 엠텍. 자, 몇 종류가 더 있습니다. 근데 종목이 여기 잘 안 보이는데 20개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왜냐? 최근에 원래는 20개가 아니라 원래는 10개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급등한 종목들, 섹터별로 해서 올라간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좀 많이 잡힌데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다 사시는 게 아니고 중요 체크상 시크릿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셀바셀스케어와 EV 첨단 소재, 코난 테크놀로지, 포스코 엠텍 이렇게 잡혔는데 자 한번 차트를 살짝 한번 보고 갈게요. 한 종목만. EV 첨단 소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게 아주 핫했죠? 300%가 넘는 상승, 급등이 나오면서 리튬 이슈가 나오면서 엄청난 상승을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이성기법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전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급등 나고 나서 자 어제 검색식에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어떻게 됐죠? 오늘 바로 급등이 나왔죠. 오늘 잘 보이실려나? 오늘 24.8%까지 상승하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거의 25%. 조금만 더 올라갔으면 상한가를 갔었죠. 자, 이제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내일부터 오버행 이슈, 800만 주에 대한 물량 출혈, 이제 10일을 주식으로 전환한 전환사채 물량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있었지만 다들 불안해했어요. 그렇지만 검색기에서 딱 나온 부분 EV 첨단 소재 오늘 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처럼 자 검색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슈들이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방 검색식은 먼저 이선 기법에 이루어진 종목 그리고 나서 급등 후에 이루어지는 거 그 부분을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앵커님. 네. 되게 쉽죠 그러면. 네, 그러면, 굉장히 쉽네요. 그럼 뭐죠? 자, 이성 기법으로 수익을 한번 내고 기다렸다가 검색식에 우리가 했던 종목들 딱 걸리면 어떻게 된다? 또 매수를 딱 잡는다. 그러면 우려먹을 때까지 우려먹는다. 네. 그래서 제 예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예전에 방송 나왔을 때 이걸 얘기를 했을 때 사골매매라고 하더라고요. 뼈까지 우려먹는다고. 자, 그래서 대방 검색식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 보겠습니다. 자, 셀바셀스케어. 이거는 그냥 바로 딱 말씀드릴게요. 수익은 솔직히 크지 않습니다. 근데 요거는 원래 여기서 타점에서 잡아서 바로 갔어야 되는데 요거 수익률로 따지면 상한가 갔기 때문에 30%가 돼야 되는데 30%가 아니라 왜 25%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쵸? 자, 요거 지난주 목요일 날 방송에서 말씀을 시간상 못 드린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그날 상한가 갔다가 상한가 풀리고 다음날 조정이 나왔습니다. 하루.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그 다음날 월요일날 조정 화요일날 급등 어제도 또 급등이 나왔죠. 자, 이게 뭐냐 하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크게 들어오면서 눌린 부분인데 이게 바로 튀어나가지 않으면 살짝 조정받고 눌리고 여기를 지지한다. 그러면 다시 또 튀어오른다. 그래서 이거는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리고 타점 조정받으면 다시 한번 타점을 노려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때는 상한가를 바로 가서 방송 중에는 상한가를 유지했었어요. 근데 12시가 넘어서 상한가가 풀렸죠, 그날. 좀 아쉬웠는데 이게 어제 노란톡방에서
저점에서 6,700원 부분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루 만에 당일날 바로 급등이 나왔죠. 8,000원을 돌파하는 기적. 자, 8,000원 부분 7,700원 떨어질 때 받아주는 물량. 충분히 거래량이 분봉해서 나와주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딱 진입을 했고 여러분들 다들 8,000원을 돌파하는 걸 보시고 다들 많이들 놀라셨어요. 신기하지 않나요? 자, 근데 요거는 아마 오늘 좀 조정을 받는데 조정을 받는다면 아직은 끝이 아니다. 왜냐? 거래량이 충분히 들어왔기 때문에 조정받고 다시 한번 갈 수 있다. 아, 앵커님 참 셀바스 헬스케어 좀 아쉬운 종목이죠? 그렇지 않아요? 왜 어떤 점에서 아쉽죠? 그때 방송에서 드렸으면은 방송 추천주로 상한가 그날 다음날 바로 갔고 또 방송 스케줄이 잡혀 있었으면 바로 또 이렇게 딱 해서 수익 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난 테크놀로지. 지난주에 제가 시크릿 종목으로 갖고 왔던 종목이죠. 현재 그날 이후 약 10% 이상의 상승이 좀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아직은 거래량이 크지 않고 소폭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뭐 100만 주 이상 좀 터져줘야 되는데 이제 오늘 조금 조정을 받는데 이제 좀 추세 전환을 하려고 하는 모습. 시장이 오늘 좀 안 좋다 보니까 바로 가지는 못하는데 이런 종목들이 점점점 중요한 부분은 앵커님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점을 높여가면서 고점도 같이 높여가는 종목이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알죠. 네, 그렇죠. 그것처럼 코난 테크놀로지도 지금 이제 저점에서 거래량이 좀 나오면서 상승, 추세 전환을 시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난주에 시크릿 종목으로 말씀드린 종목인데 지속적으로 잘 보시면서 눌림 줄 때마다 아니면 공략해 보시는 것도 미보유 보유를 하지 않고 아, 나 저거 보고 있어 하시는 분들도 관심 종목에 한번 넣어두시고 진짜 영웅 박선 전문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거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셀바스 헬스케어의 짝꿍 바로 셀바스 AI입니다. AI 같은 경우도 인공지능, 챗GPT 관련주죠. 그래서 같이 섹터들이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벌써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세 전환하고서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라 얘도 똑같이 눌림 줄 때마다 아직 공략이 충분하다. 오늘 MDS테크랑 마음 AI는 벌써 시세를 한번 줬죠. 그리고 MDS테크 부분이 조금 오늘 좀 힘을 받는 모습인데 이제 수급들, 2차 전지에서 나오는 수급들, 2차 전지가 지금 못 가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에서 나오는 수급들이 지금 이슈가 되는 종목들로 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이 좀 원활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확인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대방 검색시 EM플러스. EM플러스도 동일합니다. 여기 저점에서 이거는 이제 큰 수익이 났던 종목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승을 보이고 나서 일단 1차적으로 이슈가 나고 나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때 뭐냐면 유상증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연기가 되면서 실망 매물들이 지속적으로 쭉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잘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여기에서 매물대가 크게 나오지 않고 그냥 중간중간 빠지는 모습.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저기서 들어왔던 물량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도 실망 매물이 좀 나올 수 있을지언정 일부러 우리 개인 투자자들 힘겹게 하는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힘든 구간이 나오는 경우가 꽤 많을 거예요. 앵커님도 혹시 종목 주식 투자 가끔 하신다고 얘기 들었는데 매수를 할 경우에 그 한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10% 사이 계속 몇 달간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지 않으세요? 아, 아직도 그런 종목 계좌에 너무 많죠. 아, 그런가? 네. 대부분 우량주가 많이 그럴 텐데. 아, 맞아요. 제가 우량주가 그냥 지름길인 줄 알고 네.
많이 남았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요즘 좀 장이 밀리면서 조금 아쉬울 텐데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다시 또 반등 나오니까 네, 버텨보겠습니다. 네, 버텨보시고 이것처럼 이렇게 저점 구간에서 쭉 피를 말리는 구간이라고 합니다. 이제 개인 투자자들 피를 말리는 구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야, 물량 내놔, 물량 내놔. 대형 메이저 수급이 계속 여기서 물량을 가져가려고 준비하는 거고 이제 갈 준비가 되면 어떻게 된다? 딱 올리는데 요거는 대방 검색 시기랑 이성기법이랑 같이 겹쳤던 부분입니다. 딱 그래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바로 쭉 올리는 거죠. 300%가 넘는 수익이 난 종목인데 자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자, 이 종목도 이제는 기다렸다가 이성 검색 시기 시작을 했으니까 기다렸다가 대방 검색 시기 걸리면 탁 매수를 해야죠. 그렇죠? 요거 같은 경우도 노란톡방에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님 노란톡방 한번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반 검색식에 대한 종목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이 검색식 일부를요, 노란톡방에서 공개하신다고 하니까 오늘 안에 꼭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QR코드 네모나게 이렇게 저희가 띄워드리고 있어요. 여기에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셔서 입장하실 수 있는 톡방이 되겠고요. 비밀번호 걸려 있습니다. 숫자 네 자리 7788 입력하시면 바로 무료 노란톡방으로 입장할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종목 이야기 그리고 검색식에 대한 문의점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대반 검색식에 관련돼서 보고 있고 오늘 히든 종목도 이 대반에서 나온 2차전지 종목을 공개한다고 하니까 방송도 이 끝까지 참여를 하면서 노란톡방에서 소통하시기 바랄게요. 자, 전문가님 그러면 지금 소개하고 계신 이 종목들이 전부 다 대반 검색식에서 나온 종목들인가요? 네, 맞습니다. 대방 검색식에서 다 나왔던 종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선 기법으로 인해서 이슈가 된 이후에 이어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또 시세를 받으면 제가 보기에는 대방 검색식 평균 수익률을 따져봤을 때 한 30% 정도? 근데 가끔 간혹가다 10개 중에 한두 개가 이렇게 100%, 200%, 300% 폭발적인 수익, 장이 좋을 때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300%, 400%도 수익을 내는 경우가 가끔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런 욕심을 좀 버리고 30%, 40% 정도만 한 달에 한두 개씩만 비중을 채워서 수익을 보시는 것도 시청자분들 나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앵커님? 앵커님도 보시면 한 달에 한두 개 정도는 30% 정도 수익을 내는 게 괜찮지 네. 않을까요? 아, 30, 40이면 상한가인데 한 달에 두 번 거의 상한가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너무 좋죠. 그렇죠. 그렇게 네. 해서 천천히 수익 모으고 그걸 수익금으로 또 다시 재투자를 하고. 아. 그렇죠. 네. 원래는 요 대방 검색식 같은 경우에는 종목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두 개 정도. 왜냐하면 급등 이후에 크게 상승 이후에 어느 정도 조정 후에 나오는 자리 부분을 검색식으로 체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데 최근에 엄청 났었죠. 2차 전지 앵커님 2차 전지 엄청 났었고 아주 그쵸? 광기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때. 그렇죠. 그리고 AI도 엄청 났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STX 2차 전지 관련 또 광물 이슈로 해서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요거 같은 경우도 이성 기법으로 급등이 나온 이후에 쭉 조정이 있었습니다. 거의 한 5, 6개월 정도 조정 후에 그 다음에 대반 검색식에 체크가 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승이 나왔고 중요한 부분은 여기 체크 부분에서 이 STX도 동일합니다. 이게 가끔 이선 기법이랑 대방 기법이랑 같이 나오는 경우가 좀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나오는 경우 엄청나게 뛰어올랐죠. 170%. 그래서 말씀드린 게 이날 아마 방송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기서 좀 더 갈 거니까 지속적으로 보셔도 된다라고 방송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박스, 여기 거래량 들어온 부분에서 이만큼에 대한 거래량이 물량 출회가 아직 안 됐고 다음 날 지속적으로 하는데 여기 고점을 돌파를 못하고서 계속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단 부분은 7,000원을 분명히 지지해 줄 거고 상단 부분은 8,500원 부분을 돌파하면
엄청난 대시세 급등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서 좀 더 보셔도 된다라고 방송 중에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급 12,300원대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그때 말씀드렸던 지지와 저항. 저항을 맞고 계속 내려오다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물량 소화를 하고 그다음에 조정 한 번 더 받고 여기 지지하면서 저항선을 돌파하니까 어떻게 되죠? 이제 그다음에 지지선이 되는 거죠. 내려올 때도 똑같습니다. 이제 내려오면 여기서 단기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지지를 하냐 못하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지를 못하면 지속적으로 조금 더 하락이 보일 거고 그게 아니라 여기서 지지를 한다면 다시 또 반등을 보일 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슈를 달고서 가느냐, 수급이 들어오느냐를 체크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또 다음 대반기법을 또 기다리면 돼요. 아주 쉽죠? 앵커님, 이렇게 기다리기만 하면 딱 수익 내니까 엄청 편하지 않으세요? 아, 그게 된다고만 하면 너무 편할 것 같은데 진짜 되나요? 진짜 됩니다.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이나믹 디자인도 바로 튀어 올랐고 셀바스 헬스케어도 튀어 올랐고 자, 이방기법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성기법과 대방기법이 같이 겹치는 경우에는 엄청난 시세 분출된다. 자, 양지사 같은 경우도 이거는 이제 양지사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엄청난 시세를 분출하면서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체크가 됐고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지금 장이 수급이 과열되어 있고 과열되어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오버슈팅이 좀 나오는데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30% 정도 급 많이 먹으면 조금 많이 더 수익 내면 40% 정도 급 정도의 원래 수익이 나와야지 정상입니다. 이게 대반기법의 안정적인 수익 내기고 이렇게 해서 바로 상승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서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양지사도 검색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이제 데모. 제공 알려주죠. 데모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조정받고 있는데 데모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만 더 빠지면 대박 검색 시계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기존에 크게 상승 이후에 저점에서 거래량 터지면서 상승 나오고 조정받은 이후에 다시 또 크게 급등 160. 자, 이성기법이랑 같이 겹치는 부분이 나오면서 크게 날아간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지앤원 에너지. 지앤원 에너지는 솔직히 아까 말씀드린 대반기법에 들어왔는데 앵커님, 이거 차트 보시면 어떤가요? 와, 근데 검색에 걸리고 나서 좀 횡보하는 기간이 있었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래량이 크게 붙지 않고 이슈가 안 붙다 보니까 최대. 이 대성기법에서 조금 약한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3개월 정도, 3개월에서 4개월 정도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대신 기간이 걸리는 만큼 대반기법이 좋은 게 대시세가 나옵니다. 500%라는 상승이 나왔죠. 자, 지앤원 에너지, 니트 관련 이슈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고 상승 이후에 하 조정받고 여기서도 앞에서 이성기법으로 인해서 조정받은 이후에 여기서 저는 체크를 했는데 생각보다 자 이게 벌써 1월 초예요. 1월 초. 1월 초 이후에 언제죠? 3월 달까지 약 2개월이죠. 2개월. 만 2개월 동안 피를 말리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이게 보면 아시겠지만 조금 살짝 올랐다 내렸다. 이게 뭐냐면 플러스 5%, 6% 올라갔다. 다시 제자리 마이너스 1, 2% 왔다. 자, 이게 2개월 동안 피를 말리는 구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또 이선이랑 겹쳐지면서 엄청난 급등 시세를 보였기 때문에 지앤원 에너지도 다시 한번 내려오면 대반 검색 시기에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크릿 종목 먼저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PD님이 빨리 시간이 없다고 하네요. 자, 첫 번째 종목 자익을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10년 이상 최근 이슈가 되고 있죠. 바로 2차 전지 회사를 인수를 전지 사업부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함께 이제
300억 정도의 제3자 유상증자. 자, 우리 유상증자 말씀드렸을 때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은 주주 배정 유상증자는 어떻게 되죠? 가격이 떨어져서 시작을 한다. 그 대신 3자 배정 같은 경우에는 돈이 들어오게 되면 호재로 발생되기 때문에 특별한 가격 조정 없이 이슈가 될 수 있다. 라는 부분인데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전지 이슈로 인해서 엄청난 이성기법으로 같이 통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래량 터뜨리면서 이제 물량 출회를 하면서 수익을 챙기죠. 자, 그러고 나서 조정을 받습니다. 자, 지금 자이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원래 오픈하기 전에 오늘 아침에 너무 자리가 너무 좋아서 시청자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미리 노란톡방에는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점 부근에서 미리 체크를 해서 지금 벌써 상승, 아침에 벌써 한번 점프 나왔는데요. 괜찮습니다. 지금 자리가 나쁘지 않은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공략, 이런 부분은 노란톡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자, 자익을 대성기법으로 한번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K옵션. K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성기법으로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이제 STO, 서큐리티 토큰 오퍼링 부분으로 인해서 STO, 이제 미술 경매품이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쪼개서 그거를 이제 투자로 해서 진행하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조각 투자와 같이 이런 부분들 이제 손쉽게 활용한 증권으로 인해서 이제 자리가 왔는데 최근 보시면 바로 그저께 큰 거래량이 나왔죠. 자, 앵커님 큰 거래량이 나면 이제 집중해서 봐야 된다. 알고 계시죠? 아, 압니다, 압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큰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벌써 한번 이슈가 돼서 STO 이슈가 돼서 나왔고 지금 이제 저점에서 한 번 더 급등이 나오고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노렸는데 자,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제 토큰 증권으로 해서 제도권 내에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제 증권이나 이제 펀드 같은 부분들까지도 같이 인정을 받는 부분이라 이제 조각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술품, 아파트 이런 부분들은 이제 1,000원 단위로 이제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미술품이 판매되거나 아니면 토큰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한번 보시면서 노란톡방에 오시면 여러분들 요 기법 통해서 K옵션이나 자이글 같은 경우에 이제 매매 전략까지 다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앵커님 노란톡 한번 어떻게 하는지 네. 안내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두 종목 먼저 공개를 했습니다. 자익을 그리고 K옵션 히든 종목으로 주셨고요. 자세한 매매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밀번호 7788 걸려 있고요. QR코드 아래쪽에 띄워드리니까 체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아쉽게 시간 관계상 한 종목은 공개를 못했는데 또 내일 오시면 더 유익한 종목이든 이 종목을 내일 공개하 한번 전문가님께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저희 테마술사는 이만 여기에서 마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오전 11시에 영웅 박서준 전문가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